안녕하세요, 엠제입니다. 저희는 오늘 로그로뇨에서 나에라까지 30km 정도를 가는 코스를 걸을 거예요. 순례자 여권 받을 때준 지도를 보니까 오늘 이렇게 산을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조금 걱정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건 오늘 날씨 비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어둡고 흐릴 뿐이지 비가 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저 이거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시계차거든요. 여기만 빼고 완전 다 까맣게 익어버렸거든요. 오늘은 꼭 선크림을 사야겠어요. 나에라에 살 곳이 있겠죠? 하자네. 표시가 위쪽인가? 여기다, 여기. 이쪽으로. 그냥 가, 그냥. 저희는 이제 마을을 벗어나서 약간 트레킹 길, 숲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굉장히 고요하고, 그런 기분이 드는 길이고요. 저희가 오늘은 조금 느긋하게 출발을 했어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출발을 해서 그냥 오늘은 느긋이 갈 예정입니다. 날씨가 오늘 살짝 흐려. 그래도 비안 오는 게 다행인 것 같아. 원래 오늘은 일기예보가 어제까지만 해도 한 오후 2시까지 비 온다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냥 흐림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비안 오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1시간 정도 걸어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숲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엄청 큰 호수가 펼쳐져 있고요. 저 뒤에 소나무. 얘네는 오리고, 쟤는 백조. 아, 거위? 그리야. 베이비. 와. 없어, 줄게. 미안해. 너가 올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해 올걸. 미안해. 미안해. 어머, 타고 올라오면 어떡해.
Camino.저기 위에 엄청 큰 소. 철제 동상이 서 있는데 뭘까요? 정체가 뭘까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는 로고로뇨에서 10km, 12km 정도를 걸어서 다음 마을인 나와레떼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스페인에 와서 팜플로나에서부터 느끼는 거지만 스페인 사람들은 정말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청 큰 강아지도 많이 키우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스트릿 출신 멍멍이처럼 생긴 강아지들도 많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애들이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목줄을 풀어놔도 주인만 보고 주인만 따라가고 또 부르면 잘 오고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핸들링이 신기해요. 저희 집 강아지는 만약에 풀어놨다? 그럼 바로 도망가거든요. 올라가. 여기 와서 좀 강아지 훈련을 시켜야겠어요. 저희 집 포도도. 지금 이 구간에서 나에라까지는 12km 남았습니다. 다음 마을까지는 2km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네. 저희는 지금 4시간 50분 정도 걸었고요. 16km 걸었습니다. 파이팅! 저희는 나에라 10km 전에 있는 마을 벤도사에 도착을 했고요. 로고로뇨에서 나에라까지 이어지는 이 마을은 계속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지는 구간인데요. 7월, 그러니까 포도가 날 때 오면 정말 막 맛있는 포도를 맛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저희는 당춘전을 좀 하고 이제 10km 정도 되는 구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3시 33분이고요. 뭐 6시 전에는 도착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긴 구간을 걸어 가시는데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세요. 평지라서 2시간 반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얼굴 나오는 거 그 편집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이미 다 나올 대로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빨리 와! 빨리 와! 이거 제일 끝이야. 끝없이 포도밭이 펼쳐지고 있네요. 포도가 활짝 열렸을 때도 한번 와보고 싶긴 하네요. 저희는 아헤라 가기 전에 산길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돌이 굉장히 많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소원탑이라고 해야 되나? 돌로 쌓아놓는 것도 많이 보입니다.
다 올라온 것 같죠? 저 멀리 나헤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헤라 맞겠죠? 저희는 지금 7시간 정도 걸어왔고요. 24km 구간이고 한 1시간 정도 더 걸어가면 되는데 지금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대로 좀 비가 내리지 않고 그냥 한두 방울에서 맞춰줬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5시 26분이고요. 저희 뒤에 오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아마 저희가 나헤라로 가는 마지막 주자가 아닐까 싶어요. 나헤라까지는 대략 1km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나헤라에 도착했습니다. 예이! 나헤라! 예이! 화이팅! 저희는 드디어 오늘 최대 구간인 28km 정도?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오늘은 버스도 택시도 타지 않고 점프하지 않고 순수히 걸었고요. 다행히 날씨가 그렇게 쨍쨍하지 않아서 이렇게 걸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평지여서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산토 도미닝고는 20km인데 아무래도 산을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트에 들려서 간단히 저녁을 사고 숙소로 가겠습니다. 저희는 나헤라 숙소에 도착했고요. 정신없이 식사를 하고 씻고 이제 자려고 해요. 일단 여기 숙소는 2인실인데 30유로 저렴해요. 근데 저렴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방에 요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불이 없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없어요. 사진상으로는 인덕션이 있었는데 와보니까 그 자리에 전자레인지랑 빵 굽는 거를 놔뒀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좁고 샤워실이 하나고 화장실도 하나입니다. 근데 수용 인원은 한 몇 명? 한 1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그래도 산간인데 추워요. 이 안에 물론 알베르게는 저희가 가져온 침낭을 사용하지만 그거 외로 히터라든지 히터가 없다면 좀 따뜻한 그런 곳이거든요. 1층에 일단 벽난로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못 느꼈는데 2층에 올라오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날씨는 이제 밤에 비도 오고 전날도 흐리고 이래가지고 계속 추운데 이때 추워서 깰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저희가 28km를 걸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내일은 20km를 걷는 여정입니다. 다음 영상은 20km를 걷는 산토 도밍고까지 가는 영상이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8km 구간 걸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제일 편안했어. 지금 편안했다고요? 제일 길었는데? 응. 왜 편안했죠? 우선 산이 없고 네. 평지라서 네. 편안했고 날씨가 덥지 않아서 네. 좋았고 네. 그랬어. 그러나 몸은 만신창이잖아요. 응? 그러나 몸은 만신창이죠.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렇게 가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